안녕하세요. 낭만유라입니다. 오늘은 감이 잡히시나요? 마늘을 보시면 바로 마늘 바게트 만들 때 저희 마늘 바게트가 되게 잘 나가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요 하얀 부분은 그냥 우유 버터고요. 여기는 마가린인데 원래는 버터가 더 좋은 거잖아요. 왜 버터만 다 안 해요? 라고 하시는데 뭐 마늘 바게트 소스 들어갑니다. 일단 지금 제가 요거는 100g 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녹였는데요. 이제 얼추 다 녹았습니다.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녹아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버터만 이렇게 덩어리 질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슥슥슥 하면은 다 녹읍니다. 네, 됐어요. 요 정도면 얼추 다 녹았다 싶을 때 이때 살짝 미지근 따뜻하거든요. 이때 마늘을 넣어줘야 되는데요. 마늘은 이 정도 됐다 싶을 때 해야 하는 게 여기 있죠. 꿀! 꿀은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마늘 소스가 윤곽이 잡혔습니다. 이때 해야 할 게 뭐다? 바로 색깔 겸 향도 살짝 내는 파슬리. 얘를 넣어줍니다. 네, 지금 마늘 소스 굳기 전이죠. 냉장 전에 요 정도 비주얼 딱 좋습니다. 파슬리도 적당히 들어간 거고요. 포인트가 무엇이냐? 짠! 이 얼음물입니다. 여기 이렇게 얼음물 차가운 데다가 넣고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. 짠! 저의 마늘 바게트 전용 용기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닦고 넣어서 냉장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짠! 마늘 바게트 소스 완성!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보이시나요? 이거 아주 소리를 들어보시면
들으시나요? 좀 바삭바삭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